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태민 주식TV입니다. 오늘은 하태민 주식분석 190번째 분석 시간으로요. FST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이름은 다들 아실 건데요. 내용은 생각보다 소재회사라 좀 힘듭니다. 자, 한번 보시면요. 자,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하셔, 하태민 검색하시면요, 제 카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카페의 모든 자료는요, 제가 직접 다 만드는 자료입니다. 그래서 데일리도 있고요, 시장 전망, 장중 속보, 뭐 종목들 다 있으니까요, 5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꼭 기업 내용 뭔지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먼저 공지에 말씀드리면요,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, 그 다음에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. 저와 함께 장중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고, 사실 이제 다시 보기가 한 5배 많거든요. 그래서 기업 내용 위주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많이 이용하시고요. 자, FST 분석해 보겠습니다. F 자본금 109억이니까요. 작지도 않고 그렇다 크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2020년 상반기부터 매출 증가세가 좀 뚜렷한데요.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FST는요. 펠리클하고 칠러가 주력입니다. 펠리클하고 칠러. 그래서 펠리클이란 거는요. 네, 우리가 포토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막 같은 거라 그럴까요? 그런 역할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고, FPD란 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, OLED나 LCD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쪽 게 TFT 공정에서 들어가니까요. 그쪽이 들어가고요. 실제로 반 정도는 칠러입니다. 칠러는 체인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반 정도는 칠러다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, 이 2021년 1분기 매출에 보면 칠러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. 물론 이제 이 펠리클 부분도 조금 뭐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으나 칠러 부분이 주도해서 조금 아쉽습니다. 그 다음에 1분기 순이익이 급증을 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장하면서, 네, 투자 관련 이익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. 하지만 어쨌거나 뭐 전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17% 작년하고 비슷한데요. 견고하다. 핵심은 이 펠리클입니다. 펠리클은요,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주식이 또 주목받았는데요. 말씀드렸듯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수율과 관계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포토마스크 반도체가 된 경우는 그 우리가 에칭 공정에서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. 그래서 불화 아르곤 펠리클은요, 삼성전자 내 90% 지금 대부분이 이머전 불화 아르곤을 쓰고 있는데요. 이쪽은 하이닉스는 30-40% 정도 된다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LCD, TFT LCD나 아니면 칼라 기판 이 만들 때도요, 이 포토마스크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보호해주는, 그러니까 이쪽은 좀 LG 디스플레이, 그래서 FPD 쪽은 LG 쪽이 주요 고객이고요,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핵심은요, EUV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는 파운드리 중심으로 했어요. EUV 공정을 장비를 들여와서 EUV를 하는데요, 지금은 펠리클이 없습니다. 아직 펠리클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펠리클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 FST고요. 당연히 뭐 펠리클 회사니까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상장사 중에 SNS텍이 의외로 일찌감치부터 이 펠리클을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UV 펠리클 부분에는 경쟁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물론 이 회사가 더, 그래서 SNS 텍하고 좀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유리한 측면은요,
FST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소재로 쓴다는 거. 실리콘 카바이드는 SNS 등은 폴리실리콘을 주로 쓰거든요. 이것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강하다. 열에도 강하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리한 측면이다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외에는 최근에 발표했죠. 펠리클 마운팅 장비, 그 다음에 펠리클 검사 장비도 개발했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바람에 주가가 올랐는데, 이거는 뭐 단타용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조한구 사장을 영입을 해서 아예 전사적으로 EUV 펠리클에 그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한구 사장은 삼성전자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ASML이 뭡니까? 여기서 EUV 장비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ASML 코리아 부사장까지 했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집중하고 있다. 그래서 EUV 펠리클을 만약에 FST가 만들었다. 그래서 삼성전자에 공급했다. 지금 만들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삼성전자에 뭐 공급하기 시작했다면 상당히 큰 재료가 될 겁니다.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NS텍이 공급했다.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요,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줄에서 여기 이제 목을 메고 있어서 앞으로 FST의 주가는 EUV 펠리클을 과연 삼성전자에 공급할 수 있느냐, 여기 달려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. 칠러는요, 경쟁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칠러는요, 유니셈도 칠러 만들고 GST도 칠러 만들죠. 그래서 이쪽 회사들하고 그다음 비상장자 테키스트도 있었어요. 이 회사들하고 지금 좀 경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, 칠러 부분은 뭐 그렇게 독보적이다. 뭐 이건 아니지만, 어쨌거나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가 늘어나니까요. 칠러 장비도 좋다.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펠리클을 지금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기 삼성전자가 430억을 투자해서 지분 7%를 확보했다. 많이 한 편이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. 물론 SNS텍도 삼성전자 투자를 받아 있습니다. 그다음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좀 돋보이는 부분이죠. 최근에 상장됐는데요. 네. 하이닉스향 검사 장비입니다. 계측 장비죠.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, 네, 1분기는 순이익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오로스 테크놀 상장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본다면요.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? 어떻게 봅니까? 하면요. 시가총액도 한 6, 7천억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FST 주가가 뭐 싸다. 뭐 이럴 건 아닙니다. 뭐 그렇다고 또뭐 비싸다. 이럴 것도 아니죠.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주가 향방은 좀 EUV 펠리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UV용 펠리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굉장히, 그래서 UV 펠리클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,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뭐 탄력적인 대학 좀 박스권 상단 오면 좀 팔아줬다가, 이런 데 오면 팔아줬다가, 또 하단 오면 다시 사줬다가, 그러면서도 계속 EUV 펠리클의 정보를 귀를 기울이는. 그래서 SNS, 만약에 SNS텍이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하면 주가 쭉 빠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FST가 공급한다면 쭉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EUV 펠리클 관련 정보에 촉각을 기울이고, 그 사이에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발빠른 매매 전략이, 단타 위주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